안 접혀, 안 접혀. 대박이야, 진짜. 난 이것만 보고 놀랬어. 아니, 그니까 완전, 그 앞으로 그냥, 아예. 그니까 허리 펴고 앉는 거 말고, 그냥 앞으로, 그냥, 뭐라고 하냐, 그냥, 존나, 뭐, 무슨 이거죠? 그냥 뭔가, 뭔가 지쳐갖고 앉아있는 느낌. 이게 그런데, 지금은 안 접혀, 진짜. 와, 너무 좋아. 레알 9부정, 19부정. 9부정. 와우. 너무 좋다, 진짜. 대장 뭘 돌아와, 수발로마. 뭘 돌아가요. 나는 진짜, 절대 안 가. 만약에 돈 준다고, 돈 주면은, 돈 주고 돌아가도, 돌아가겠냐고 하면은, 안 돌아가. 절대. 절대 안 돌아가. 1억? 간다, 이 새끼야! 1억이 뭐 당장 간다! 작년으로 갈까요? 언제로 갈까요? 2년 전으로 갈까요? 언제로 갈까요? 1억이면은요, 한몇 년까지 갑니다. 한 3년 전까지 슝 갑니다. 예. 이렇게 3년 전슝 가죠. 예. 당연한 거 아닌가? 1억이 무슨 개 이름이에요? 26년 전에 에반데요, 저기요? 상당히 적상을 에반데요? 비관하면서 영차 영차 영차. 몸무게 떡락이야 돼, 떡락, 떡락. 신념을 지키기에는 이런 억은 너무 크다. 억은 너무 컸고요. 아무튼 후 뭐랄까 뿌듯해.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몸무게 재보면은 왜 이렇게 안 빠지지만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살이 빠지는구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살 빼기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살 빼면서 성격이 굉장히 약간 유해지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뭐만 하면 화냈는데 요즘은 약간 유해졌잖아요. 예전에 아니라고요? 온라인 채팅방에서 어쩌라고요, 이씨! 사랑하라고 하면 닥치라고 하곤 그랬었는데 히 지금 모습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히. 5분 전에 의자로 화냈잖아. 여러분, 그거는 컨셉으로 화낸 거잖아요. 에? 방금 말한 건 지금도 컨셉이잖아요. 고생하고 이거를 사시나요? 화내는 걸로 보면은 에바예요. 상당히 에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컨셉이잖아요. 아! 어제는 추했죠. 어제는 추했죠. 에. 개 어이없네. 어제는 그냥 추한 거잖아요? 이상하네. 더 빼는 게 어때요? 너나 빼세요! 더뺄 거니까! 야, 또 마크, 뭐, 재밌는 컨텐츠 없냐? 마크? 마크 하고 싶다, 마크. 아, 마크도 하고 싶어. 마크 화원의 숨어도 재밌었는데, 씨발, 뭐, 만들질 않아, 완성을. 와, 나 방금 또 이어폰 꼈는데, 바로 벗었어. 아니! 내 목소리 못 듣겠다. 음질이 이렇게 꾸져 보이냐, 진짜. 전품에 있어, 전품에 말고. 뭔가 장기적으로 할 만한 거. 뭔가 도전, 모험. 모험 같은 거 하고 싶어, 모험. 모험이 되는 그런 컨텐츠 있으면 좋겠다. 악마의 열매 모드 개 노잼. 정말 노잼. 드래곤? 드래곤도 좋은데. 드래곤 혼자 잡으라고? 혼자 잡아야지. 근데 드래곤 잡으라면 힘들. 드래곤 얘들아, 드래곤 켜놓은 존나 어렵지 않냐? 그지? 산으로 봐서 경도. 으악, 진짜 재미없겠다. 으악. 진짜 재미없겠다. 드래곤 잡는 거 어렵잖아, 이거 켜놔. 여러분도 잡을 때 전부 다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켜놓은 건 아예 힘들지, 그지? 엔더맨 잡는 게 장난 아니야? 켠 김에 엔더맨 잡기 장난 아니야? 슈발, 뭐 철거만 만들어도 잡겠다, 철거만 만들어도. 켜놓은 건 절대 무리지, 그지? 켜놓은 레알 24시간 넘는 거야? 30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죽으면 처음부터 그지? 죽으면 처음부터잖아요. 엔더 드래곤은 잡기 힘들죠. 엔더맨은 씨발 그냥 철권 만들고 바로 다리만 잡으면 되니까. 타서 언급하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난 10분 밴. 야, 신기하네. 이 정도 내가 그리웠던 거지?
그치? 그니까 메이플랑의 메이플 안 해. 컴퓨터 좀 줘. 나안 해, 안 해. RPG 게임 하면 절대 안 돼. 10분 밴하고 영구 밴이 있는데, 내가 요즘 10분 밴만 썼어, 여태. 아, 이게 영구 밴이자면서 요즘 영구 밴 쓴다.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꾸 밴 했는데 들어오는 거야. 아이디 똑같고. 그래서 뭐지, 씨발 했는데, 알고 보니 10분 밴한 거였어. 이제 영구 밴 하는 법 알았어. 원래 알았는데, 헷갈렸다. 오른쪽, 왼쪽 차이였어. 그렇지. 스토리는 모드팩 같은 거 어때요? 나쁘지 않긴 한데, 그건 어때? 엔더 드래곤도 좋을 것 같은데,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잡기. 이거 멀티로 엔더 드래곤 잡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레알 켠김에 왕 컨셉으로 엔더 드래곤. 한 4명인가 3명인가 모아서 엔더 드래곤 잡기 하면은 켠김에, 그지? 모든 보스는 에바구요. 그지? 3명이면은 켠왕 가능해요. 그래? 형 3명이면은? 이노무 스워드 2편왕은 야, 그 존재하는 키모노 거야? 스워드 2랑 뭐야? 뭐야? 충치 디베스 2 나온 다음에 언제 나오냐? 아니야. 타스 언급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타스 언급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존나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하지 마세요. 키모노 2 나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재미 타스예요. 뭐 내가 그거 얘기하겠어요, 빡대가리 씨? 제가 그걸 얘기하겠냐고요. 멍청한 건지 드립친 건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아유,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찝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스튜피드하세요? 좀 머리 좀 스터디하세요. 정말. 알겠죠? 스튜피드한 거 현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이 정도면 유해진 거죠. 그러면은 무해진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또뭔아뭔 얘기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으악 기억이 나지 않아. 아 HJP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들아 신창 개돼지 오셨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해진. 아 뭐래 그야 뭐지 그 고깃집 이름 뭔뭔 해진 있지 않냐? 아 고깃집 이름 중에 뭐 있는데 해진. 으악. 아무튼 이거 물어본 이상 들이 실패다. 아뭐 있었니 여러분들? 아뭐 청해진. 으악. 채팅창 아래 금발이랑 붕대 누구예요? 사륙이천사에 나오는 쭈꾸루 게임 주인공들이에요? 추해진. 으악. 킁킁킁킁. 아무튼 나 간다. 화요일 날 간다. 나 간다. 얘들아 그리고 나 자꾸 헷갈리나 보다. 또 초복님한테 초복님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름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선언 들었다. 오케이. 코붕님. 이름은 포기하겠습니다. 야래야래. 왜 자꾸 초붕이라 생각되는 걸까? 진짜 왜 그러는 걸까? 코붕하면은 붕어 사망코 생각나. 그지? 붕어 사망코. 붕어 사망코. 코 붕어 사망코 코만 쌍어 붕. 너 한번 잘못 부르면 그거밖에 말안 하잖아. 그건 그래. 내가 한번 인식하면 그것만 말해. 펜슬베니아어 좀 공부하세요. 이상하네요. 내가 한번 머릿속에 각이 나면은 그것만 말해. 그것만. 자연스럽게 입이 붙어.
맨 처음에 바스티스온이라고 하고 위도우메이커를 윈도우메이커 그렇게 불렀어. 돌로리스를 돌도리스라 부하라고. 어 진짜 진짜 뭐라고 하지? 어 그래 그래 내가 진짜 그렇게 어제도 익혀. 홍수를 촉수라고 하셨지요. 그거는 단어 실수지. 야 그거는 단어 실수잖아요. 빌게이츠 뭐가 빌게이츠야? 윈도우메이커 아 빌게이츠 이제 맨날 아니고 맨날 바스티스온 있다고. 그렇지. 프린세스 비 앰비션은 제가 그렇게 알았고요. 어 그거는 진짜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아는 거지 뭐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어를 잘못 알았는데 그거를 각인시켜갖고 그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고쳐줘도 내가 못 고쳐.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알아서. 그래서 가끔 아직도 별개라 불러. 그것도 슈르탄도 슈르탄. 수류탄이래. 나는 슈르탄이라고 해서 슈르탄. 어. 그것도 슈르탄이라 불러 계속.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래. 벨기에라더만. 벨기에나. 아니다 난 벨기에라고 해. 슈르탄. 진짜 뭐랄까 나는 참 이상해. 예. 참 이상해. 하지만 이런 게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 다 핫. 하지만 이런 게 바로 매력 포인트, 차는 포인트다. 하하. 예, 마음에 드신 분 있나요? 아, 학교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랄까? 어. 어, 맞아. 있어 갖고 한번 뽑을까? 여담 분은 알겠는데 지금 생각 중이야. 뭐야? 역겨운 당신이 프로듀서라고요? 이 새끼 알면서 그러지 마라. 추하다. 이 새끼 입이 알면서 역시 당신은 프로듀서인 거 알면서 일부러 나 깎아내리러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다 알지를 내리는데. 편집자분 신청이 요즘 들어 몇 분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는 못 봤어요. 다 메일은 받아. 그 나 머더트 옆길로 존나 셈. 이거 메일 보고 동영상 다운로드해. 그때 딴짓해. 진짜 그때 딴짓해. 나 미친 거 아니야? 한 두 분 거 확인 못했어. 메일 보다가 옆길로 세. 와 진짜 나른 녀석은 뭐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보다 옆길로 세.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건가? 그지? 이 집중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 뭐. 예. 어허. 더허. 영상 샘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그렇죠. 영상 샘플 많으면은 그만큼 더 더 판단하기 쉽겠죠. 제가 정말 아 괜찮은데 뭔가 더 보고 싶다 싶으면 메일로 드려요. 메일로 드려. 죄송한데 한 좀만 더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예, 양해를 구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내가 영상 더 봐도 될까요? 하면은 지금까지 100% 합격이었어. 합격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러네요. 제가 뭐 제가 뭐 같이 일하는 건데 그죠? 뭔가 말이 좀 그러네요. 예. 어 좀 봐도 될까 하면은 여태까지 했던 물어보면 다 100%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두 명을 뽑고 아니 얘들아 그냥 세 명을 뽑을까? 아 그냥 진짜 수입을 그냥 유튜브에 다 꼬라박아 버릴까? 유튜브 성장 너무 더뎌. 더뎌. 너무 더뎌. 너무 더뎌. 진짜 얼굴 괜찮?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도네이션 오네가이시마스. 도네이션 오네가이시마스. 근데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일단은 미팅 다녀오기도 합니다. 사진 따로 촬영하는 거야. 오공석 아니요, 그거는 썸네일은 오로지 썸네일 분이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 거야, 진짜. 오로지 3D 내가 뭐 사진 찍어준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 내가 사진 찍어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 뭐야 그 뭐죠? 저 살 뺐을 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살 뺐을 때 옷 있잖아. 옷 잠깐만요. 아 있다 그니까 이거 이런 것들을 찍어줬어. 이런 거 알죠? 살 뺐을 때 이제 썸네일 하나 됐잖아요. 이거 옷만 줬어. 옷만 뭔가 옷이 그 약간 뭐 힘들게 하셔갖고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 하고 찍어드렸어. 썸네일 제공용으로 차카차카차카 해갖고 옷은 찍어드렸죠.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이때도 뚱뚱했는 아 이때 지금 뭐 지금은 이때보다 날씬하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지. 아무튼 괴물입니다. 괴물 어휴, 그 지식이 많이 부려 먹어야지. 아 냠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까운 재능이라고? 그니까 솔직히 지금 내 편집자분들 있잖아. 코북님하고 이 썸네일 분은 내 유튜브에 있을 만한 분들이 아닌데. 이 두 분은 유튜브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닌데 정말 그래서 유튜브를 더 키워야 돼. 유튜브를 더 키워서 더 많이 챙겨드리고 그럴 거야. 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런 말 하면 다이애트가 나네. 다이애트가 한 분은 청님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재능이 그러게. 그분도 재능인데 그분 안 뺏겼으면은 진짜 미친 3인 체제다 진짜. 레알로다가 미친 3인 체제. 그렇지. 그렇지. 에. 청님은 바로 수출당했어. 수출이래. 바로 영입당했어. 뺏겼지. 뺏겼는데 와 연락 자주 한다면서 연락 안 하는 거 봐. 존나 진짜 개빡쳐 진짜. 아 진짜 내가 누가 배불리게 줬는데 어? 아 누가 배불리게 줬는데. 아니 5월 5일날 팬미팅에 와갖고 이제 직원으로 온 거. 직원으로 오신 거지. 직원으로. 정말 누가 그렇게 배불리게 줬어? 어? 누가 먹거리에 CJ 달아줬냐고? 연락 안 합니다. 요즘 하니까 자주 할게요 해놓고 연락했어? 지금 두 달 돼가는데? 아 정말 누가 달아줬는데. 아 그때 연락 잘 해달라고 할 때 주지 말걸. 뺏길 줄 몰랐다. 아 뺏길 줄 몰랐다. 그때 연락 잘 안달래. 어이 뭐지? 왜 연락 잘 안달라고 하지? 주지 말걸. 안 줬으면은 이게 그런건데. 체크쇼. 아니야 블랙기업이라니. 아니다 그런거 전혀 아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보기 좋대구요. 네네. 아 맞다, 오늘 여러분들 알죠? 일요일은 아이작. 오늘 내기도 일단은 생각이 났는데 일단은 내기를 생각이 났고 여러분들 벌칙을
컨테스트로 또 할까? 귀찮은데 솔직히 컨텐츠로는 좋아. 어, 솔직히 귀찮은데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알지? 귀찮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계속 귀찮아해라 모두가. 해야지 유튜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참여도 늘어나고 이게 지은통이 생겨. 지은통 컨테스트 나쁘지 않은데. 헌증 컨테스트는 뭔가 너무 다 너무 뭐라고 할까. 헌증은 너무 뭐라고 하지? 약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흑수저 컨테스트 그러지 마라. 야 그러지 마라 흑수저 컨테스트. 시청자 요리 컨테스트? 에 근데 그거는 일부러 원래 게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부러 막 괴식 일부러 원래 안 하는데 일부러 괴식하려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몸도 상하고 먹고 싫은 것도 먹고 그게 뭐야? 괴식은 좀 일부러 막 발 컨테스트 됐어. 이쁜 발 거의 없어. 그건 본인 선택이잖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긴 한데 난 너무 야 생각해보니까 난 너무 걱정을 많이 해. 배려가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 뭐 얼마 전에 정말 난 너무 배려가 심하구나 있다 진짜. 내가 너무 배려가 심하구나. 난 이게 기본인 줄 알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때로는 욕심도 내야지 내가. 배려가 내가 너무 심해. 배려가 너무 있어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배려 너무 있으면 내가 사람 배리겠구나. 배가 나오고 계죠. 배 들어갔어 임마. 왜 그래 주댄. 배 들어갔는데 이상하네 참. 수돗물 배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일단 노가리 끈. 얘들아 미안해. 노가리 끈. 병이야 병원 가봐. 자뻑도 심한 병이야? 그냥 뻑보다 낫잖아. 아무튼 네 휴. 벌칙은 무조건 비포고 매연 현황 아니야. 아 그거 보는 재미없고 하는 재미도 없어. 제발. 제발. 하는 재미도 없고 보는 재미도 없는 비포고 매연은 빼라. 그냥 하기 좋겠다고 그거 쑤셔넣지 말고. 레알 진짜 정말 보는 것도 재미없고 하는 것도 재미없어. 정말 재밌으면 그거 현황 해보세요 님들이. 아 해보세요.